네, 60대 노숙 할머니를 꽃으로 때리고 있는 이들은 고등학생들입니다.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소녀상에 놓인 추모꽃을 이렇게 조롱하는 데 썼습니다. 철없는 장난으로 보기에는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 공분을 샀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교복 차림의 남학생이 노란 비옷을 입은 할머니를 꽃으로 때립니다. 담배를 사오라며 욕을 하고 폭행합니다. 아니, 근데 사줄 거 안 사줄 거 그것만 딱 말해. 할머니가 학생이냐고 물어도 계속 조롱하며 괴롭힙니다. 지켜보던 고교생 일행들도 영상을 촬영하며 비웃기까지 합니다. 지난 25일 밤 11시 30분쯤 경기 여주 한글시장 앞에서 고교생 4명이 벌인 일입니다. 학생들은 불과 50m 거리에 경찰 지구대가 있는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에서 할머니를 폭행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는 근처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머물던 60대 노숙인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보이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런 일 당하셨다고 하니까 좀 되게 걱정됐어요. 고교생들이 휘두른 꽃은 소녀상에 있던 추모 국화였습니다. 소녀상 뒤에서 잡으래요. 골목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난리예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교생들의 신상 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할머니를 폭행한 고교생 등 일행 4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